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입양 단체를 많이 듣지만 한국 양자 입양회는 처음 듣기 때문에 어떤 단체인가요, 이건숙 형님? 실은 우리 그 한국 양자 입양회가 그 현재 홀트라든지 많은 기관이 생기기 전에 활동했던 기관인데요. 60년도하고 70년도까지 활동했던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많이 입양되었는데 70년 1월 12일 날, 1월 2일 날 홀트로 합병되면서 유송자 씨 자료가 홀트로 다 넘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유송자 씨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인 71년도 6월 16일 날 덴마크로 입양되었는데 그 사진 방금 보셨듯이 그 사진은 그 입양 당시 갓 돌이 지난 그 사진입니다. 어찌됐건 그 당시에 기록카드가 자세히 남겨져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을 다시 양부모님이 또 입양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에 사진이 또 있거든요. 네. 아유, 어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예. 지금 요 양 어머님이 안고 있는 게 동생분이시고 저쪽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유송자 씨고 그렇죠? 네. Can you explain about that photo? That's a photo of my adopted mother and my sister and myself. My sister came when I was 2 years old. They had adopted me from Korea and they wanted another child, so they wanted one from Korea as well. And later on, they had their own biological son. So we are three siblings, two sisters and one little brother. 예, 저 사진에 있는 것은 저희 여동생하고 같이 찍은 것이고요. 네. 제가 2살 때 제 여동생도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양부모님께서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여동생도 입양을 하면서 한국에서 입양을 꼭 해야겠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양부모님 사이에 친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남매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은 둘째 동생, 동생의 돌 무렵에 이제 양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모양이에요. 양부모님이 보통 훌륭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 큰딸을 위해서 같은 나라 국적에, 그죠? 예. 그 동생을 입양을 해주시고. 오늘 그래서 이제 남편분하고 제부, 그죠? 그리고 이제 여동생도 같이 이제 찾으러 오신 거죠, 가족을? 네. 유송자 씨 남편이 어떤 분인지 한번 손 들어봐 달라고 해주시겠습니까? Okay, could you raise up your hand? Who is the husband of 송자? 아, 저쪽에 계신 분이 유송자 씨. 네, 유송자 씨 남편 예스퍼 씨입니다. 예스퍼. 그리고 김진아 씨, 진아 씨, 여동생분, 제부시고요. 네, 토마스. 예, 토마스 씨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두 분이 아주 뭐 영화 배우처럼. 예,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Actor, they said. Very good. 예, 김진아 씨로부터도 또 친부모님을 찾으러 온 계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So, Gina, what was your motivation to come here looking for your birth family now? And since the I and I was so lucky to brought to the same family, and back in Denmark, and I have often thought about Korea and my Korean family, and I and I have talked about visit the city, but because of education, work, and children, it has been possible to come here. 제가 그 한 가정에서 또 한국 언니와 함께 자랐다는 게 정말 그래서 많은 걸 공유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 그 한국에 있는 친부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일찍 찾고 싶었지만 제가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이런 사정 때문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오늘에야 지금에야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12명의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올 수 있었다는 그렇지. 것만으로도 저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송자 씨와 지금 동생 함께 진짜. 지금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혹시 이 두 분을 알고 계시다면 빨리 전화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김진아 씨도 역시 발견 당시 메모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Yeah. So, Gina,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notice paper when you were found? Yes, I was born the 17th of June 1972. And I was placed on the doorstep in front of Mr. Kim. Mm-hmm. Right. Yeah. And I was brought to a district center. Mm-hmm. And later on, I came to Holt. And after that, I was 6 months in a foster family. And I was adopted to Denmark April 10th, 1973. Yeah.